예장합동총회 전국 목사 장로기도회가 어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오정호 예장합동총회장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서 기도회에 참석한 목사 장로가 교단과 나라를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배당 가득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여,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기도하는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장 합동총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61번째를 맞은 목사 장로 기도회는 시대는 부른다, 기도의 7천 용사를 이라는 주제로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적 위기 속에 젊은 세대의 교회 기피 현상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한국 교회들 되게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장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은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교단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회에 참석한 2천 명의 목사 장로들이 진정한 기도의 용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과 은밀한 일을 내 심장에 담고 다시 목양의 현장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기도회 기간 동안 교회와 총회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부흥 등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목사와 장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